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강민서입니다. 명절로 인한 스트레스와 군살 제거에 도움이 되는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다리를 옆으로 열어주신 상태에서 무릎이 바깥쪽을 향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발끝을 바깥쪽이 아닌 내 몸쪽을 향해서 당겨주실게요. 이 상태에서 손을 깍지 끼시고 숨 들이마시고 뒤로 엉덩이 빼서 안쪽 허벅지가 신전되는 기분을 느끼실게요. 엉덩이 당겨오면서 하나, 둘, 셋. 이때 허리가 많이 숙여지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주시고 복부에 힘을 주실게요. 넷.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안쪽을 향하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열어준 상태로 더 앉아주실게요. 하나, 버티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수축하면서 제자리. 어깨가 앞으로 수그려지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펴주시고 옆으로 길게 손끝 멀리에서 숙여주실게요. 마시고 둘, 어깨가 상승하지 않도록 쭉 아래로 끌어내려 주신 상태에서 옆구리 열어주시고 셋, 넷. 두 번째 동작은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다리 한쪽을 의자 끝에 놓으신 상태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요. 무릎이 안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중립을 잘 유지하시고 손 앞으로 나란히 하신 상태에서 뒤에 허벅지가 스트레칭 된다는 기분으로 수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오시고요. 올라올 때는 앞에 발 뒤꿈치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올라오겠습니다. 이때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칭 된다는 기분으로 꾹 올라오면서 힙 수축할게요. 세 번째는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를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의자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두 손으로 등받이를 잡아주실게요. 허리를 깊게 숙여서 허리와 등 쪽이 이완되는 기분을 느껴보실게요. 그리고 무릎을 한쪽은 접고 한쪽은 뒤로 누르신 상태로 좌우 번갈아 움직여 볼게요. 무릎을 펴신 상태로 허리를 더 숙여서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가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실게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까지 모두 해보셨는데 군살 제거와 스트레스 해소가 된 것 같죠? 이번 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